죄송한 예, 제 얼굴에도 죄송합니다. 이렇죠. 예, 비비를 안 발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화이팅. 감사합니다. 존나 까요? 오늘 까요? 계속 까요? 인터뷰 다 까요? 말 걸자 말자 표정 똥씹어 인터뷰 까 또 존나 까 나는 까요 말만 걸면 표정 똥씹어 발레요. 무용. 아 발레. 혹시 이 모자 쓰고 하시나요? 혹시 발레를? 아니요. 모자 이거 쓰시고 지금 발레를 하신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계절감 없이 아 긴팔 얇은 긴팔이 괜찮은데 두꺼운 막 그런 패션 입는다고 막 가죽 바지에다가 아 셔츠 막 벨벳 셔츠 막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여름에 더운데 햇볕 쨍쨍한데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약간 패션은 좀 한 달 정도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네 달 앞서가는 이제 8월 달인데 12월 달 패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더 패피들은 더울 땐 덥게 입고 추울 땐 춥게 입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손을 넘었어. 꼭 그런 옷은 있잖아 메이크업 브랜드도 되게 커. 폴로도 조그만 거 아니고 말이 되게 커. 어. 채찍 이렇게 들고 있고 맞잖아. 그렇지. 색도 막 이제 대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반대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색을 위아래로 이제 입고 신발을 뭐 그냥 무난한 흰색이나 검은색을 신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렇죠. 이제 막 또 막 이상한 무늬 막 방금 지금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흥분했으면 지금 본인이 지금 상상하면서 발레를 지금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 출발해서 구독 좋아요. 굉장히 또 패션 피플 같습니다. 제가 패션 한번 풀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100% 모델. 네. 모델 맞으시죠? 네. 한국, 일본, 러시아. 한국, 일본, 러시아. 양말 스레퍼. 양말 스레퍼. 양말 스레퍼. 아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엄청 깊이 파인 나시. 약간 젖꼭지가 인사한. 아, 그 젖꼭지가 How do you do가 먼저 마중을 나와 있는. 그렇죠. 보이랑 말로. 어, 나는 인사를 하러 가시는데 지가 먼저 와서 나한테 How do you do 외치고 있는. 우리 형들 여성복 패션 나오면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핑크색이라 이쁜 거야. 이거 만약에 남자가 여러분들 어 국방색 입어봐. 어? 그냥 어 공장 엔지니어지. 그렇지.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시애틀 죠. 아 시애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아 코로나를 별로 신경 안 쓰는 아, 분위기인가요? 네. 아 많이 다들 놀러 댕겨요. 아 진짜 상황은 안 좋은데 신경을 별로 안 써. 회색 티에 겹담. 그 남자의 뭔가 카타르시스. 그 남자의 열정 패션. 네. 아 그건 높게 사는데 부담스럽다니까. 아 구독 좋아요. 어 좋아 이런 거 좋아. 제가 좋아하는 또 관투도종. 그렇죠. 여름 패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난이에요. 굉장히 손짓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 지금. 이렇게 뻔해놓고 장난이에요. 야. 요즘 막 상가옷 많이 입는데 상가옷 반바지. 뉴스 보면 10대들 무슨 뭐 타고 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꼭 차에서 내리고 도망갈 때 꼭 형광맞이야. 촉법 소년들. 저도 형광이요. 아 형광을? 거? 양아치들이 많이 있는 느낌.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없어요. 퇴근 시간 피해서 집에 가기. 아 정말 생각 없이 오셨네요. 그렇죠.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 그렇죠. 머리를 통통 비우고. 그렇죠. 카페 예. 같은 거 입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핫팬츠를? 네, 운동하신다고. 아 야했어요 많이. 본인만 그래 느낀 거 아닌가 혹시? 모두 다 그냥 오 되게 그냥 건강하다는데 본인만 오 야해. 아니면 특정 부위를 계속 좀 틀어져라 볼까 혹시? 반바지는 괜찮은데 어, 너무 짧은 거는.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여름 패션 나시요. 나시. 나시? 네. 보통 여자들이 나시를 싫어해요. 아, 약간 여성분들 좀 헬창 좀 좋아하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헬창. 아, 네네. 어. 몸 좋으신 분들은 반팔 입으셔도 태가 나요. 네, 근데 굳이 그걸 드러내려고 하면 더 안 좋아 보이는. 금목걸이도 그냥 이렇게 안에 넣으면 네네. 움직이면서 살랑살랑 보이는데 네네. 꼭 밖에 끄집어내는 애들이 있거나 맞잖아. 이거는 24K 순금이에요. 꼭 꺼내는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깔끔한 거. 너무 과하지 않고. 출발하면서 좋아요. 불토 불토. 술 약속이요? 술 약속. 잠깐만요. 술 약속. 여자들끼리 있는 날이죠. 아 여자들끼리? 네. 1차는 여자들끼리인 거죠? 아니에요. 그냥 다 여자들끼리. 2차도 3차도. 헌팅이 들어왔는데 논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어 없으면 다운. 하나 둘 셋. 아니요. 옛날에는 옛날에 그랬지.
아 죄송한데 25시면 옛날이 언젠가요 도대체? 초요? 20살 초반에 슬리퍼에 양말 신는?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그냥 스키니진 같은 거 아 너무 좀 쪼이는 거? 그리고 또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 대학교에서 같은 조끼리 이렇게 조원들 있잖아요 그 조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스키니진 입고 온 거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끼니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랑 안 맞는 거? 알록달록하고 약간 평범하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펑퍼짐한 거? 뭐 이런 거? 아 되게 많네요 한 개 얘기하라 했는데 이 친구는 되게 많네 불만이 많은 친구네 되게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출발 일단 저희는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 댓글을 좀 통해서 시청자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제가 잠깐 좀 숨이 좀 가파가지고 살짝만 내려도 괜찮겠죠? 네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댓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니 닮았어 제니 누군지 아시죠? 네 그렇죠 제니 닮았다 오 원래 본인이 제니가 누군지 아시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할 법도 한데 그냥 바로 인정을 하시네요 이야 바로 인정하는 모습 아니요. 원래라면 아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욕먹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할 법도 하지만 본인이 그냥 바로 인정하는 둥둥둥둥둥둥 됐습니다 아유 아까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 다이어트 한 달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기 하루 한 번 그러면 한 달 동안 식사가 하루에 한 끼 쉐이크란 거네요 네 뮤지컬하고 싶어서 아 괜찮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해가지고 맞잖아요 위아래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티에 파란색 바지 입고 이게 무슨 뭐 야당 여당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문양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로수길 어떤 일로 오셨나요? 혹시 헌혈하셨나요 실례지만? 아니요 그러면? 스웩 예? 스웩 아 스웩을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루이비통 가능하고 샤넬 가능하고 프로스펙스, 다이소, 홍콩 반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예. 직업이 있으시죠 맞죠? 아니요 없어요 부동산학과 이 지역 뜬다 세종시 세종시 본인도시 세종 쪽에 뭐 약간 아니, 땅이라던가 건물이라던가 아니 없어 하다못해 뭐 남자친구라던가 없어요 아 전혀 없으시고 모르는 사람의 저런 아름다운 채팅 나보고 이쁘다라고 칭찬해주는 저런 글들 저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좀 개소리였네요 죄송해요 방금 거울을 보시면서 네. 본인의 머릿결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본인의 머리에 대해서 좀 많이 만족하시나요? 나름 만족해요 나름 만족을 줬습니다 잠깐 들렸다가 친구 만났다가 어제 저 20살 20살? 네. 지금 20살이시면 이제 대학생이시고? 아 유학생이에요 방금 이거 들었어요. 유학수행. 그렇죠. 유학수행. 그렇죠. 머리, 어깨, 무릎, 발. 유학수행. 유학생. 네, 시애틀죠. 아, 시애틀. 네. 3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아, 정말요? 거기 사거리에 맞잖아요. 거기 맥도날드 있고. 아, 네, 맞아요. 좀 더 가면 이제 벤츠 매장 있고. 네, 맞아요. 건너편에 시애틀 공고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또 시애틀 여상도 같이. 상고 옆에 있고. 상고 옆에 딱 붙어 있고. 네. 터울만 한번. 몇 살 터울인지. 2살 차이. 2살 차이.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 여기가 본인이 동생. 여러분들 이 친구 보세요. 야, 말 한마디 없다가 나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동생이에요. 와, 이말 한다 봐. 이 암생이가 농담이고. 같은 학번. 아, 같은 학번님 여기가 좀 꾸르신. 네. 애 때려가지고 아니면 뭐 술 먹고 아니면 그러니까 학교 다시 들어 약간 비석가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야 관심 전혀 없죠 야 얘 할 거 다 하네 야 얘 내게 민망해하고 이러다니 중간에 몰래 도찰하듯이 야 바로 사진 찍고 야 이 친구는 대놓고 얘는 몰래 딱 찍고 다리털 괜찮냐 그래서 다리 털이 있는 건 괜찮아요? 아니면 그 털이 다리 털인 줄 알았는데 뭐 다른 털이거나 저 갈게요 아니 발가락 털 저 발가락 털이 지금 무슨 생각? 아니 다리 털인 줄 알았는데 발가락 털이 발가락 털 넣으면 되게 보기 싫잖아요 징그럽고 뭔가 헤어 컬러와 눈썹과 눈에 뭔가 이 세 개의 뭔가 깔맞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모기론 다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시냐면 여쭤봐도 저 자라요 주무시러 가시나요? 아니요 자라 가로수길 주민으로서 가로수길 자라 하나만 예.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네. 그만큼 구경할 남자도 많다 공감의 웃음이 아닌가요 지금? 네 맞아요 100점 만점 점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다의 기준에서요? 예. 한... 85점 죄송한데 너무 뜸을 좀 들이시네요 그렇죠 전기밥솥에 쓰이는 밥도 이 정도로 뜸 안 들이거든요 예. 이 정도면 밥을 두 번 정도 지을 시간이에요 지금 맞죠 병원에서 네.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그를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네. 그 약간 성형외과라든가 네. 성형외과 코디네이터? 아니 치과요 나름 좀 전문가라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치아 관리법 뭐 그냥 꿀팁
뭐 잔잔한 거 하나만. 이를 잘 닦아야죠. 정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집이 더러운데 어떻게 되나요? 집을 잘 닦아야죠. 잘 닦아야죠. 그렇죠. 집 청소를 잘하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25살. 아, 일하고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굉장히 또 깔끔하게 옷 사러 쇼핑하려고? 네. 그러면 약간 우리 쇼핑을 하실 때 좀 사고자 하는 그런 우리 친구는 어떤 걸로 약간 좀 중점적으로? 데일리? 아, 데일리로? 우리 친구분은요? 그냥 원피스. 아, 원피스 해가지고 심장이 많이 뛰시나 봐요. 원피스 하면서 되게 심장이 뛴다는 원피스 이러면서 심장이 뛴다는 걸 또 간접적으로 또 표현하시고 그렇습니다. 아, 항공과 여러분들 역시 또 항공과 또 느낌이 딱 나잖아요. 여러분들 단아하게 그렇지. 아, 꼭 끼면 항공과는 말하고 민망해한다? 항공과는 꼭 자기가 항공과 말하고 민망해야 되게 그렇지.